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하는 것입니다. 지역 MBC 6개사 라디오 공동제작 특집 지역 생존 프로젝트 우리 고향 안녕하십니까 12부작 지역 생존 프로젝트 우리 고향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역의 생존 전략은 지속 가능한 농촌이다. 이 문제를 쉽게 풀어주실 분 모셔봤습니다. 충남대학교 명예교수이신 박진도 교수님이신데요. 이분은 문재인 정권 시절에 초대 대통령 직속 농업, 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셨고요. 지역재단을 오랫동안 이끌고 계신 분입니다. 농촌 문제 전문가신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최근에 강요된 소멸이라는 책을 내셨습니다. 이 책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이 책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지금 지역 소멸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은 저는 소멸을 할 수가 없다, 소멸될 수도 없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사람이 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다만 문제는 뭐냐면은 지역이 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얘기죠. 사람이 떠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왜 사람이 떠나느냐? 그건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도시와 농촌의 격차 때문에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격차가 자연스럽게 생긴 것이 아니고 국가가 그동안에 대도시 그리고 대자본 중심의 그런 정책을 써온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지역이 자연스럽게 소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멸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의 사람들이 떠나고 일자리가 없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처해 있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주로는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격차 때문에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런 격차가 자연스럽게 생긴 것이 아니고 국가가 그동안에 중앙과 그리고 대자본 중심의 경제성장 정책을 취해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렇게 도시와 농촌의 격차가 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거의 손을 놓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아침에 그 한겨레신문에 식품 사막 또는 장보기 난민 이런 그 기사가 났습니다. 그 기사를 보면은 우리나라의 행정리, 3만여 개 행정리 중에서 약 4분의 3이 가게가 없답니다. 그리고 읍내에 가더라도 가게가 없는 행정리가 3분의 1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서울은 먹고 쓰는 것이 넘칩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 우리가 새벽 배송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그것도 뭐냐 당일 배송이 되고 있습니다. 자, 나라 한 곳에서는 물건이 넘치고 당일 배송까지 되는 마당에 시골에서는 물건을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누가 시골에 살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시골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소멸당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소멸 강요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네, 지역 소멸 이 책에 대한 설명을 들으니까 지역 소멸이 강요되었다라는 게 어떤 말씀인지 공감이 가는데요. 지역 소멸이라는 그 표현 자체도 위험하다는 말씀처럼 들리는데요. 그러니까 지역 소멸이라는 게요, 사실은 그 우리가 쓴 말이 아닙니다. 이게 일본 수입품이거든요. 그러니까 2014년 일본에 처음으로 지방 소멸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지방 소멸이라는 말도 보면 무슨 얘기냐면은 일본의 시정촌이 많은 시정촌이 2040년까지 없어질 것이다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정촌 우리말로 하면은 시군이 되겠습니다. 시군이 없어진다고 해서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이 없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소멸된다고 얘기한 것은 옳지 않다. 몇몇 지방자치단체가 합병을 통해서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을 가지고 지방이 소멸된다, 지역이 소멸된다는 것은 맞지가 않다 생각하고 특히 거기에서 열심히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또는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로 보면 굉장히 모욕적인 발언이죠. 부산의 동구나 서구, 뭐 대구의 남구나 서구처럼 대도시 일부 지역도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돼서 지역 소멸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농촌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됐는데요. 현재 우리 농촌 실태 어떻다고 분석하시나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어렵죠.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장보기도 어려운
거고 뭐 시내에 나가려 해도 버스가 하루에 한 번밖에 없어서 어렵고 또 아이들 학교 보내기도 어렵고 뭐 병원 애 낳으려 해도 뭐 말하자면 산부인과도 없고 다 모든 것이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건 뭐 부정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한번 따져보면은 1970년부터 한 2020년 50년 동안에 우리나라의 농촌인구 특히 면인구는 3분의 1 이하로 줄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한 1500만 정도 되던 것이 지금 400만 정도로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감소죠. 그래서 그렇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는데 우선 농촌은 역시 농업이 기반인 곳이잖아요. 근데 농사지 살기가 어려워지고 있고 또 아시는 것처럼 농지가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살 수 있는 기반이 농지인데 농지가 파괴되고 하는 것들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농촌이 이런 모습을 나타내게 된 데 가장 큰 이유, 원인, 요인이 있다면 어떤 데 있다고 보시는지요?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동안 우리 사회를 이끌어온 또 지배해온 이데올로기가 경제성장 지상주의라 생각합니다. 경제성장 지상주의라는 건 뭐냐면 경제가 성장하면 모든 것이 좋아진다 하는 얘기죠. 그리고 경제는 끊임없이 성장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장 나쁜 것은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다른 것들은 희생해도 좋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지금 농업과 농촌이 이렇게 어려운 위치에 처한 것은 경제성장에 희생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 누가 일부러 농업 농촌을 못 살게 하겠습니까? 그건 아니고 결국은 한 나라 가지고 있는 일정한 자원이 있는데 그 자원을 어디다 투입할 거냐는 것이 국가 발전의 미래를 결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그동안의 그 자원들을 말하자면 대도시와 대자본에게 투입을 함으로 인해서 농촌이 상 소외돼가지고 온 것이죠. 그 결과로 대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가 굉장히 커졌다. 이 격차가 결국은 오늘 우리 농촌의 위기를 가져온 가장 큰 원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촌 그리고 농업 방식이 변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뒷받침도 있어야 할 텐데요. 어쩌면 농정 개혁까지도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농정 개혁의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설정하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농업이 지금 화석 연료에 의존한 농업이 되는 가장 큰 원인은 국가 정책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마디로 생산주의 농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생산주의 농장이라고 하는 것은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농장입니다. 그런데 이 잘 보면은 농업 생산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비료 쓰고 농약도 쓰고 기계도 쓰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잘 보면은 농업 생산성이 높아지면 누가 이익이 되겠습니까? 이건 농민 이전에 소비자가 이익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산성이 올라가면 생산비가 떨어져서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게 되겠죠. 그래서 생산주의 농장은 겉으로 보기에는 농민을 위한 것처럼 보지만 사실은 소비자를 위한 정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생산주의 농장은 아시는 것처럼 결국은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 지나치게 많은 화석연료를 사용을 해서 환경을 파괴하는 그런 문제가 생겼고요. 또 나아가서는 농촌 내부의 양극화가 심화되었습니다. 결국은 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가 모든 농민에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특히 상층농, 대농들에게 집중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농촌 내부에서 못 사는 농민하고 그리고 대농들의 격차가 과거보다 훨씬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농정을 지속해가지고는 우리가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도 없고 농촌 내 양극화도 해소할 수가 없다. 저는 그래서 이걸 이제 바꿔야 된다, 이제는. 어떻게 바꾸느냐. 이제는 소위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된 농업보조금 이제 그만 주자. 농민들도 굉장히 많이 얘기합니다. 아, 농업보조금 그거 가지고 안 된다. 오히려 농촌을 망친다. 심지어 이런 말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농업보조금을 전면적으로 없어진지 못한다 하더라도 대폭 줄여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정말로 우리 농업이 나가야 될 올바른 방향, 아까 얘기한 것처럼 친환경 생태 농업을 가하기 위한 공익 직부를 늘려야 된다. 그러니까 돈을 더 쓰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농업 예산을 농업 보조금으로부터 농민들이 공익적인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직접 지불을 해가지고 농민들 소득도 올리고 농촌도 변화시키는 게 좋다. 이 생각합니다. 네,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우리 농촌이 건강한 먹을거리도 생산하고 식량 자급률도 높이면 농촌이 더 건강해지고 농업의 가치도 더 올라갈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좀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방향이 돼야 될까요? 우선은 그 농민들 그리고
농촌 주민의 생활이 안정되어야 되겠죠. 그 농민들이 그동안에 간행 농업으로부터 친환경 생태 농업으로 전환되는 것에 대해서 그 농업 보조금을 줄여가지고 그 보조금을 가지고 농민 1인당 월 30만 원 이상씩 지불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현금으로 지불을 하는 거죠. 물론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는 공익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돈을 주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받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죠. 농민들은 이제 돈을 주게 되면 그런 활동을 하게 되겠죠. 그게 첫 번째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농촌인지 농민만 사는 게 아닙니다. 면증만 놓고 보더라도 농민 비율이 40%가 되질 않습니다. 말하자면 농촌 지역의 대부분의 사람들도 비농민이고 비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말이에요. 농촌이 아시는 것처럼 마땅한 일자리가 없다 보니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런 농촌을 살려가기 위해서도 필요한 방법은 뭐냐면 농촌 주민들에게도 수당을 줘야 된다. 왜 수당을 줘야 되느냐? 농촌 주민들이 우리 국토와 그리고 환경과 문화와 지역을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에 그 사람들이 농촌을 지키고 있지 않고 모두 도시로 몰려온다면 어떤 결과가 생기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국토, 환경, 문화, 지역 지킴 수당을 농촌 주민들에게 주자. 이 돈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자원을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기존의 농촌 지역 개발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또는 지역 개발 사업에서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뭐 도로를 닦는다든지 무슨 시설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별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말하자면 줄여서 폐지해서 그 돈을 가지고 농촌 주민들에게 주민수당을 주면 좋겠다. 그리고 더 한 가지 보탠다고 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농촌과 농민만 위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지역 화폐로 돌아간다고 한다면은 지역 경제 전체를 살릴 수가 있다. 예를 들면 아까 가게가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왜 가게가 없겠어요? 물건을 살 돈이 없고 사람이 없어. 그런데 농민들이 돈을 가지고 있으면 그 가게가 생길 것이고 또 말하자면 미장원도 생기고 식당도 생기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것이라는 얘기죠. 네, 농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정리하면서 시급한 농촌 문제를 해결할 단 하나의 키워드가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또는 정치인들이 농업과 농촌의 가치를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왜 그 농촌에 돈을 쓰지? 그게 밑바지등에 물붓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은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농업과 농촌의 가치를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교육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 정치인들도 좀 가르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충남대학교 박진도 교수님 말씀 잘 듣고 왔습니다. 마음이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우리 농촌 문제라고 하기에는 뭐 문제보다는 좀 어려움이겠죠.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을까? 전문가분들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정 분야 전문가 활동가 분이신데요. 농정연구센터 장민기 소장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농정연구센터 장민기 소장입니다. 농정연구센터는 농업, 농촌의 연구자들이 모여있는 네트워킹 기관이고요. 이제 올해로 31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농촌과 시민을 잇는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농사펀드 박종범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농사펀드 박종범입니다. 농사펀드는 도시소비자와 지역에 있는 농부들을 연결하는 온라인 플랫폼이고요. 이 연결을 통해서 농부들이 안심하고 농사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네요. 사실 생산보다 더 중요한 게 유통, 네,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과정 투명하게 매우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앞서 우리 농촌 문제에 대해서 화두를 던져주셨습니다. 충남대학교 박진도 교수님 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충남대학교 명예교수 박진도입니다. 장민기 소장님께서는 오랜 기간 이제 농촌 문제에 천착해 오셨는데요. 직접 농민들을 만나는 일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농촌의 현실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가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농촌의 가장 큰 어려움은 아마 고령화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고령화의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만 결국 농촌의 활력이 떨어지는 부분, 그러니까 어떤 새로움이나 어떤 그 활동에 대한 그런 활력, 활기가 떨어지는 것이 가장 좀 어려움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특별히 저희가 이제 원격지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렇게 경계부, 그러니까 뭐 읍면의 중심지가 아니라 거기로부터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곳, 뭐 산골이라든가 뭔가 좀 그 사람이 살기에 좀 어려운 이런 지역, 이런 곳들이 훨씬 더 인구가 빨리 줄고 있고 또 그 안에서의 활기가 더 떨어지고 있는 점, 이런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박종범 대표님이 만나 뵙고 있는 농민들은 어떤 분들이신가요?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고령자분들이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농촌에서 청년이라고 부르는 분들은 이제 60대 중반이 농촌에서 청년인 농부들이고요. 저희가 만나는 농부들도 거의 80%는 고령자분들이 많으시고 그래도 20% 정도는 청년 농부들이 조금씩 조금씩 생기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농촌을 위해서 도심에서는 어떤 역할을 할까, 사회에서는 어떤 역할을 할까, 국가에서는 어떤 정책을 펴야 할지 이런 이야기들 오늘 1시간 동안 말씀 나눠볼 텐데요. 가장 중요한 건 현장이지요. 우리 농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직접 가서 들어봤습니다. 실제로 농사 짓는 건 너무 힘들거든요. 농자재, 비료가, 농기구, 기름, 더군다나 일손이 너무나도 많이 딸려가지고 농촌에 가 일할 사람이 없어요. 그럼 몇 사람 안 돼? 지금 농사 지는 사람들. 내가 70인데 지금 내가 제일 젊다고 보는. 여기는 거의 벼를 많이 안 심어요. 다 이 논에 다 수수나무 사료작물이나 특용작물 심지. 쌀값이 없으니까 또 팔지도 못하고. 쌀값은 뭐 한 30년 쌀값 그대로 유지하는데 더 내려가니 이 30년 전에 쌀값보다 더 지금 적다고요. 그러니 벼농사가 워낙 기계로 하니까 많이 하니까 쌀값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힘들게 어른들이 힘들게 농사 져서 이제 갖고 놓으면은 비가 파괴해서 그리고 가격들이 이제 너무 싸다 보니까 그 가격 문제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비하면 농촌에 사는 사람들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소득에 비해서 얼등이 적죠. 낮고. 그래서 지원금을 더 많이 줘야 도시에 있는 직장이 없는 청년들이 도시로 많이 돌아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 가격도 안정해 줬으면 좋겠고 또 이제 그 젊은 사람들이 귀농을 좀 해서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어요. 노인들보다. 네, 농촌 주민들의 목소리 듣고 왔습니다. 아, 이게 어렵네요. 네, 이제 정말 뭐 단기간에 풀기는 좀 어려운 문제일 것 같기는 한데요. 오랜 기간 이제 농촌 현실을 진단하고 거기에 따른 이제 정책 방안 많은 부분 제시하시기도 하고요. 실행을 하시기도 했는데 박진도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제가 노인이 되다 보니까 고령화 이런 말 듣기 싫어요. 네. 왜냐하면은 사실 뭐 65세가 지금 이제 우리 고령화 기준인데 뭐 도시에서 65세 넘은 사람들도 활동을 열심히 잘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촌에서 60 넘었다고 해서 사실 늙은이 취급하면 안 되거든요. 예, 그분들이 여러 가지로 중요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골에 사람이 없다, 노인밖에 없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상당히 불쾌해요. 노인은 사람 아니냐? 그분들이 지금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냐 이런 말씀 제가 드리거든요. 근데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너무 그 농촌을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농촌이나 농업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있는데 이 가치를 너무 쉽게 생각을 해서 말하자면 값싼 농산물만 공급하는 곳이다 생각하니까 힘센 젊은 사람들이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농업 농촌에 가지고 있는 가치라는 건 단순히 식량만 생산하는 건 아니고 요즘에 특히 우리 국민들이 이게 필요한 그런 휴식, 휴양 이런 공간을 제공을 하고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보면 사실 우리가 선진국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아쉬운 것은 우리의 정체성, 우리 문화 정체성이 상당히 위협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문화 정체성이 뿌리거든 사실 농촌에 있는 것이고 또 농촌이 농민들이 국토나 환경을 보존하고 있고 또 지역사회를 유지하고 있고 사실은 이런 것들이
우리 국민들 행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 지금 농촌에 지키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그걸 일방적으로 그냥 고령화됐다, 농촌은 뭐 희망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저는 조금 옳지 않다 생각합니다. 네. 자, 바른 진행을 위해서 오늘 진행자로서 금기어가 많습니다. 고령화 문제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고령화 문제 아니죠. 네, 누구나 다 나이 들어가고 이제 어르신이 될 텐데 고령화 현상. 그건 괜찮을까요? 네. 그리고 오늘의 그 우리 타이틀 제목이 지역 소멸인데요. 앞서 기조 발언에서도 지역 소멸 아니다. 지역이 어떻게 소멸하는가? 여전히 이제 주민들은 살고 계시고 뭐 행정구역으로 뭐 통합이 되거나 그럴 여지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지역 소멸이란 건 없다라는 그런 주장을 해주셔서 깊이 공감합니다. 네, 지역 소멸도 그렇고요. 농촌 문제도 오늘 금기입니다. 농촌은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문제이고 농촌의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이 시간을 통해서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장민기 소장님께서는 농촌의 현실 개선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뭐라고 보시는지요? 지역의 그 특성. 그러니까 보통 이제 도시 농촌 이렇게 크게 구분을 해버리는데요. 그 농촌이라고 하는 그 안에 있는 지역들은 굉장한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농업으로 보면 주로 생산하는 품목이 다 다르고 또 농촌의 역사, 문화, 또 그 안에 살고 계시는 분들의 어떤 그 성향,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다른 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러한 그 지역의 독특성, 차별성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발현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농촌 문제에 접근하는 첫 단추가 아닐까? 그러니까 그걸 하나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수없이 많은 다양성들이 있다라고 하는 점부터 먼저 좀 생각을 하고 접근하는 게 첫 번째 순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들 다양성을 갖고 있는데 지역마다 작물마다 뭐 특색이 있고요. 또 시기마다 또 달라질 수도 있는 건데 그냥 농촌 현실, 농촌 문제 이렇게 뭉뚱그려서 하는 부분들이 또 오류를 만들게 되고 그런 게 또 정책에도 또 그게 방향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네, 박종범 대표님께서는 농사펀드를 운영하고 계신데요. 농사펀드가 좀 생소하네요. 네.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농사펀드는 온라인으로 도시 소비자와 농부를 연결하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인데요. 농부들이 빚을 내고 농사를 시작하고 먹거리를 수확해서 빚을 갚는 구조로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농산물을 제대로 팔 수 있을지 그 올해 수확은 제대로 될지 항상 불안하시거든요. 그런 것들을 도와줄 소비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들은 농부의 농사 계획을 보고 믿을 수 있는 농부 같은 경우에 먼저 돈을 내는 방식, 크라우드펀딩 방식을 농업에 접목한 온라인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농사펀드는 그러면 계약재배 같은 걸로, 그러니까 마트에서 계약재배에서 네. 물량 확보하고 네. 조금 싸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 역할을 개인이 하고 계신 거군요. 기업을 네. 운영하시면서. 농부 한 명당 다수의 소비자와 농부가 직접 계약하도록 중개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게 조금 더 안전하고요. 네. 이제 선진, 새로운 시도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처음이 시작하기 어려울 것 같네요. 그렇지만 한번 관계가 맺어지면 뭐 예를 들어 매실 나는 철에는 매실주 담근다 아니면 맞아요. 매실 장아찌 한다 그러면 해마다 그 철에는 농민과 도시인이 이제 네트워크가 돼서 또 주문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장목마다 다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이러면서 이제 사람 간의 도시와 농촌의 관계가 맺어지고 뭐 계속 지속 가능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요. 장민기 소장님, 네. 관계인구라는 것도 이것과 관련된 건가요? 제가 공부가 부족해서. 네,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뭐 어떤 사례로도 중요하지만 그 농촌의 발전 전략으로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전에 이제 농촌 발전의 전략이라고 하면 큰 기업을 유치하자 내지는 어떤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큰 공장이 오면 우리 지역이 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정반대로 우리끼리 재밌게 뭐 좋은 거 잡고 보여주고 관광으로 오게 하고 하는 전략을 또 가졌던 적도 있고 지금도 그게 양 전략이 또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시대에 저희가 조금 주목해 보는 거는 박 대표님 말씀하신 그런 관계 인구와 관련된 건데요. 실제로 도시에 살면서 농촌으로 오는 분들
뭐 관광으로 오건 아니면 또 어떤 일 때문에 오건 그렇게 움직이는 그 인원들이 있고 또 거꾸로 농촌에 살면서 도시로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사회는 어떻게 보면 어느 한 지역에 고정돼서 그 지역 중심으로 주변으로 움직이는 것보다도 훨씬 더 넓게 교류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진도 교수님, 그 농촌에 대해서 인식 개선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모두 발언해서 해주셨는데요. 뭐 같은 맥락이겠죠. 그러니까 지역에 애정을 가지고 그다음에 지역을 위해 사회가 뭔가 여러 가지 향기를 몇 개 산다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러냐? 그런 사람은 결국은 그 농업의 가치, 지역의 가치를 알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단순한 생활 인구보다는 사실은 관계 인구를 늘리는 쪽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농촌에서 사람들 이제 생활의 터전이기도 하고요. 그곳에서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자식을 기르고 교육시키고 또 경제 활동을 할 텐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경제일 것 같습니다. 수익이 그만큼 나와야 될 텐데 농촌의 본질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일 텐데요. 이 판로 안정화시키는 방안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어쨌든 뭐 농산물 가격 변동이 점점 뭐 최근에도 또 그런 문제가 좀 많이 됐지만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은 좀 높습니다. 이제 그거는 기후 변화 뭐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방식하고는 다른 형태로 지금 기상이 돌아가다 보니까 또 이제 뭐 병해충 문제도 갑자기 발생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이제 나타나는 문제들이 훨씬 더 이제 심각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단계에서 가격을 어떻게 잘 조정하고 그 안전판을 만드는 것도 또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걸 생산하는 단계, 그야말로 농촌 현장 단계에서부터 조금 더 작물을 다양하게 재배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조성하고 가격이 좋은 작물로 이렇게 다시 모였다가 또 아니면 또 다시 바꿨다가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언젠가 뭐 파프리카가 잘 된다면 파프리카 네, 하고요. 네네. 네. 그래서 결국 그런 어떤 안정적인 생산 방식, 생산 구조를 만들어내는 거 이거로부터 사실 좀 출발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농산물 가격 안정제라는 표현할 때는 그게 제도란 얘기인데요. 그러면 병해충에 의해서 어떤 뭐 흉작이 됐다라고 했을 때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방법밖에 없을까요? 보전하는 방법으로요. 1차적으로는 뭐 그게 가장 확실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또 요즘 뭐 수입보험 뭐 이런 형태로 해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그 참여하시는 농업인들도 가격 변동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만드는 거 이런 것도 뭐 필요한 하나의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농산물 가격 안정, 농업 경영 안정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뭐 농산물 가격이 안정되는 것은 소비자를 위해서도 생산자를 위해서 다 필요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지금 우리 장민기 사장님도 얘기했지만 농산물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기후라든지 이런 또 병충해 이런 데에 민감하기 때문에 가격 변동이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농민들의 힘으로 어떻게 하기는 대단히 한정돼 있죠. 한 개인이 무슨 뭐 내가 엄청난 대농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돈 많이 벌어뒀다가 힘들 때 또 쓰고 하면 되겠죠. 대부분 농민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국가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해가 생겼을 때에 그 보험의 형식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보상을 할 수도 있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가격을 안정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종범 대표님께서 가장 민감하게 경험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농사펀드를 조성했을 때 그 가격을 소비자들이 보전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굉장히 민감할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항상 매년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는 어느 정도까지 예약을 받는 게 안전한가예요. 그러니까 한 농가가 생산하는 양이 100이라고 쳤을 때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80%까지 받아도 대비가 가능했거든요. 그 해 수확량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농부가 책임질 수 있는 양이 수확이 되고 했었는데 최근에 2, 3년 동안은 사실 그 우리가 예약받는 퍼센트를 더 낮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량이 100이면 70%까지만. 왜냐하면 언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모르니까 예측하지 못하는 것들. 그러다 보니 가격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를 받는 게
농부와 소비자한테 둘 다 적정한가에 대한 것도 항상 고민을 하고 있어요. 뭐 가격 문제도 또 있지만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급력도, 그러니까 농촌에서 농업 현장에서 과연 농산물을 국민이 원하는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가도 사실은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고령화도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뭐 기후 변화 얘기 있고 그리고 더 이제 문제는 제가 이제 농식의 분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자금력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식당이나 외식에서 먹는 뭐 식재료의 또 많은 부분은 가공제품 혹은 또 수입산 원료를 쓰는 경우들이 많고 그거는 이제 가격하고도 관련이 되겠죠. 근데 그런 현상이 조금 더 이렇게 심화가 되면 결국은 그 농식의 분리라고 하는 것이 더 강해질 거고 사실 뭐 우리는 아직 그런 상황까지는 아닙니다만 일본 같은 경우는 뭐 과일의 자급력이 40%대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정도로 실제로 우리나라 농업과 농촌에서의 농산물 공급력 이 자체가 어려워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우려감도 사실은 있습니다. 네. 장민기 소장님께서는 그런 안정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게 고안된 제도들이 있지요. 기존에도 그 농민 기본소득이니 뭐 농촌수당, 직불금 다양한 제도들이 제시되고 또 시행되기도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경기도에서는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농촌기본소득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어떻게 정착되고 있는지 현장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경기도 농촌기본소득은 지역 소멸 우려가 있는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농촌정책으로서 2022년에 시작하여 2026년까지 실시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작년 23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다른 연천군 면 지역보다 청산면 인구가 한 280여 명이 늘었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경기도에서 이런 어떤 소멸 지역, 농촌 지역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이런 농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멸 지역에 있는 농촌을 기본으로 하는데 청산면에서 공모에 응하게 되었고요. 21년도 말에 저희 청산면이 공모에 채택이 되어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러면 병원도 가고 약도 사고 제가 여기 영업을 하다 보니까 또 장도 많이 보고 가끔가다 또 미용실도 가고 여러모로 참 잘 활용하고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여기가 침체돼 있었거든요. 사업도 안 되는 거니와 이제 어려웠었는데 이 농촌 기본소득 이 실행을 하면서 농촌에 어려운데 도움 많이 됩니다. 예. 청산면으로 이사를 하게 된 이유는 제가 경기 북부권에서 활동을 좀 자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들어오는 그 시점에 그래서 경기도 농촌 기본 소득 사업을 하더라고요. 이게 매달 15만 원씩 주는 건데 이거 안정적으로 뭔가 좀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계기가 좀 됐었어요. 그래서 이쪽 지역에 이주하게 됐습니다. 아이하고 저하고 같이 받고 있는데 아이가 학원을 다니겠다 그래서 학원비가 좀 나가고 있고요. 도시처럼 도시가스가 있는 곳이 아니고 기름 보일러나 뭐 다른 연료 체계로 이제 난방을 하고 있는데 겨울에 난방비에 엄청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예. 네, 농촌 기본소득이 적용되고 있는 경기도 연천군의 청산면 목소리를 듣고 왔습니다. 지금 뭐 처음 시도돼서 좀 희망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이 제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박진도 교수님. 예, 지금 농민들이 그 농업 생산 이외에 벌어들이는 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전 소득이라고 많이 하는데 그 지자체가 주고 있는 농민 수당이 있습니다. 이 농민 수당은 거의 지금 많은 지자체들이 뭐 월 5만 원도 주기도 하고 좀 더 주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국가가 이제 요즘 공익 직불이라고 해가지고 농민들에게 이제 지금 3조 조금 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 돈을 이건 중앙정부가 주는 돈이고요. 이건 농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농민이 아니라 이제 농촌 주민을 대상으로 한 이제 정책이 있거든요. 요거는 사실은 중앙정부는 아직까지 하지 못하고 있고 그 경기도가 시범적으로 이제 연천군에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요거는 농촌 주민이면은 누구라도 애라도 노인이든 아무 관계없이 네. 모두에게 돈을 15만원씩 주는 그런 정책입니다. 사실 좀 획기적인 정책이죠. 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15만원이 아니라 적어도 한 30만원 이상은 돼야 그래도 도움이 될 거예요. 실제로 네. 지역 그 활력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그 농촌 기본소득의 한 형태지만 농촌 주민수당을 주자. 근데 주민수당을 왜 수당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느냐 하면은 기본소득 그럼 사람들이 그러냐? 뭐 무조건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돈 주는 거냐? 그건 뭐 재산 낭비 아니냐? 이런 말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농촌이 주민들이 농촌에 살면서 하는 국토나 환경이나 문화나 지역을 지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당을 줘야 된다. 네. 하는 얘기고 또 그런 역할을 더 잘해라. 네. 하는 의미에서 수당을 주자는 얘기고 그리고 그 돈은 별도로 마련할 필요 없다. 지금 말하자면 지역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잘못 사용되고 있는 아주 어떻게 보면 지역개발이 아니라 지역을 망치고 있는 그런 예산들을 줄여서 농민들에게, 농촌 주민들에게 주자는 얘기거든요. 공익직불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화제로 오른 거는 이제 지자체에서 하는 지역민에 대한, 주민에 대한 그 수당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그 공익직불도 농업인을 대상으로 합니다만 그러니까 농지를 기반으로 한 기본직불이 있고요. 그리고 선택직불이 있습니다. 뭐 말씀하셨는데 친환경 농업을 한다든가 또 경관 농업을 한다든가 이런 형태로 지역에서 조금 더 이렇게 공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지금은 다 이제 국가의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걸 지역에서 스스로의 어떤 특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조금 더 설계를 좀 잘 해준다면 그것도 유용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새롭게 만드는 그 단계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논의거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장민기 소장님께서는 공익직불금까지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네, 지역 MBC 6개 사가 공동으로 마련한 지역 생존 프로젝트 우리 고향 안녕하십니까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순서로서 이제 농촌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제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방법으로서 우리가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제 농촌으로 인구가 유입되고 거기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해야 될 텐데요. 은퇴 연령의 기성세대가 유입될 수도 있긴 하지만 좀 더 활기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청년 인구가 유입되면 가장 좋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박종범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청년들이 스스로 아 내가 지역에 쓰임이 있구나라는 걸 느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농촌에서 무엇을 해야 되지라는 막연함이 사실은 행동으로 이어지는 걸 방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청년들이 내가 지역에서 나의 역할이 과연 지역에 있을까? 농사 짓는 거 말고도 내가 지역에서 뭔가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시도를 해보고 그걸 통해서 본인이 아 나는 지역에서도 충분히 내 일을 할 수 있어. 혹은 아 나는 지역에 맞진 않지만 그 주변에서 지역 사람과 뭔가 교류하면서 계속 뭔가를 할 수 있어. 이렇게 느낄 수 있게 기회를 제공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 재작년에 이제 농림축산식품부랑 같이 진행했던 시골언니 프로젝트라는 프로젝트도 사실 청년 여성을 대상으로 지역을 탐색하는, 농촌을 탐색하는 프로젝트였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역에서 정말 나의 일거리가 있을까? 혹은 내가 선택한 그 지역이 나를 정말 반겨주고 안전하게 보호해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크거든요. 특히나 국내 이제 귀농귀촌 여러 가지 지원이나 정책들은 남성의 대농 중심으로 설계가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땅이 없거나 혹은 내가 농사 지을 수 있는 어떤 기반이 없는 사람이 농촌을 탐색하고자 하는 루트는 되게 제한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청년들도 비빌 지역에 자기를 보호해줄 언니를 통해서 저희 표현으로는 비빌 언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비빌 언덕을 통해서 지역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성과가 있었어요. 실제
일주일 또는 10일 정도 지역을 탐색한 후에 그 다음 연도에는 그런 시골 언니 기획단으로 같이 활동하는 친구도 생겼고 1년을 연장해서 그 지역에 살아보는 청년 여성도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의 쓸모, 지역에서 자기의 쓸모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게 지역 소멸의 하나의 중요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아, 이 산업화 이후 50년간 쌓여왔던 이러한 켜켜이 쌓인 문제점들이 단시간에 해소되기는 참 어렵다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뭐 농업의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다는 데에서 좀 의미를 찾았으면 좋겠는데요. 자, 끝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신데요. 박진도 교수님께서 주장하시는 바를 요약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끝으로요. 가장 살기 좋은 마을이 가장 좋은 관광지다. 같은 말이에요. 그걸 말하자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자기 마을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지역 소멸을 막는 가장 중요한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장민기 소장님. 저는 이제 네트워킹이라는 말을 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일률적인 어떤 뭐 계획된 어떤 활동도 물론 있겠지만 서로 상호관계, 뭐 주고받고 하면서 발전해가는 그런 교류 또 네트워킹을 통해서 그러한 활동의 어떤 주체들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설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다. 또 그런 것들이 결국 정책적으로 뒷받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 그리고 끝으로 박종범 대표님께서도 네. 말씀해 주시죠. 도와주려고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농부를 도와주자라는 표현을 되게 심심치 않게 보거든요. 누가 누를 돕는 게 아니라 아, 농부는 농부의 역할을 충분히 지역에서 잘하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되는 거고 우리도 그거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서 감사하게 먹거리를 먹어야 되는 거고 그게 저는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세 분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상공업 중심으로 그리고 고도 산업화 되면서 이제 농업에 대해서 인식이 좀 낮아지고 평가절하된 부분이 이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함께 해보게 됩니다. 우리 농업에 대한, 농촌에 대한, 농민에 대한 인식을 좀 더 달리하는 게 좀 출발점이 아닐까. 그리고 또 스스로도 자긍심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또 정부에서 지원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이렇게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편지가 갑자기 도착했습니다. 아, 농촌 예찬의 진심이신 분인데요. 서울시립대학교 정석 교수님의 정쌤의 로컬에서 온 편지입니다. 만나보시죠. 정쌤의 로컬에서 온 편지 서울시립대학교 정석입니다. 2021년 연구년을 맞아 하동, 목포, 전주, 강릉에서 한 달 살이를 했습니다. 한 달 살이를 하면서 지역에서 행복하게 일하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고향에 내려와 청년 농부가 되어 지난 20여 년 지리산 농부마을이란 이름의 농업 공동체를 일구고 있는 김정태 대표도 그중 한 사람입니다. 고향에 내려와 처음엔 혼자 농사를 지었는데 4, 5년 지날 무렵 농산물 파동을 겪었답니다. 마을 어르신들이 경운기를 몰고 청년 농부 집 앞에 와서 대체 어쩔 것인가 팔 데가 없는디 하며 탄식했답니다. 그때 김 대표는 농사는 잘 짓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제값을 받고 잘 팔아야 끝난다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그런 깨달음으로 진농마, 지리산 농부마을 협동 영농조합을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농사 짓고 사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수많은 직업 가운데 농업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매우 힘든 선택입니다. 지역의 붕괴는 농촌의 붕괴와 맞물려 있습니다. 지역이 소멸되지 않고 생존하려면 지속가능한 농촌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속가능한 농촌을 만드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농부처럼 고생하며 일한 사람들이 고생한 만큼의 정당한 대우를 받고 또 존중받는 그런 세상을 만들면 됩니다. 우리 국민 대다수가 그런 세상을 함께 꿈꾸고 그 꿈이 국가 정책에 반영되고 시행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세상에 귀하지 않은 직업은 없습니다. 치우치지 않게 직업마다 정당한 대우를 해줘야 합니다. 국민의 먹을거리를 책임지는 농업도 귀하게 여기고 합당한 예우를 해야 합니다.
국가가 위기에 처할 때 식량은 곧 안보의 초석이 됩니다. 미국, 캐나다, 프랑스, 영국, 독일 등 선진국 식량 자급률이 100% 이상인 반면 우리는 5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가 가난했던 1960년대 초에 농업을 중시하고 농촌에서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을 부강한 국가로 만들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4.19 혁명 뒤 출범한 장면정부의 국토건설본부가 그 주체였고 장면 총리의 간곡한 부탁으로 기획본부장을 맡은 장준하 선생께서 밑그림을 그렸습니다. 예비 수습 기간을 거치듯 6개월 동안 전국 농어촌에서 봉사하며 일하게 한 뒤 불러들여 중앙관서에 기용하고 다시 1년간 전국을 순회시켜 건설사업 현황과 지방 실정을 몸으로 체험하게 한 다음 지방의 군수자리부터 이들 국토건설정예위원으로 대체시킬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장준하의 꿈은 5.16 구테타로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군사혁명위원회가 국토건설본부를 접수했고 우수한 인력을 뽑아 현장으로 보낸 것과 정반대로 병역 미필자를 뽑아 건설 현장에 단순 노동자로 투입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도시화 그리고 성장 거점을 집중 개발하는 방식으로 단기간에 선진국이 되었지만 지금과 같은 극심한 격차와 불균형으로 중병을 앓고 있습니다. 장준하 선생의 회고록을 읽으며 그때 선생의 계획대로 했다면 어땠을지 상상해 봅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농업국가는 나라 경제의 바탕이 농촌이니만큼 당연히 농촌부터 일으켜야 한다. 농촌이 부유해진 뒤에 그 과실로서 도시건설도 하고 공장을 짓는 것이 올바른 순서다. 2차 대전 후 일본, 대만, 이스라엘 같은 나라가 모두 그런 순서로 시작해 오늘날 부를 누리고 있다. 미국이 세계 제1의 공업국으로 부를 누리고 있지만 그 기초는 남부의 목화농사를 비롯한 농업이었다. 부유한 나라에서는 공업이 농업을 능가하지만 부유한 경제적 기초를 만들어준 것은 바로 농업이다. 경제개발 도상에 있는 나라는 공업화보다도 오히려 먼저 농촌의 부유화를 위한 강력한 시책이 최상의 방법이 되는 것이다. 정쌤의 로컬에서 온 편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누구나 한 번쯤 귀농 귀촌을 꿈꿉니다. 그런데 그러한 바람이 헛된 꿈에 그치지 않고 실현되기 위해서는 많은 제도적 뒷받침 그리고 우리의 인식 개선도 필요해 보입니다. 지역 MBC 여섯 개사가 공동으로 마련한 지역 생존 프로젝트 우리 고향 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농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3부 예고 드리겠습니다. 3부는 압축도시와 도시재생, 지역에 주목하자입니다. 다음에 이어지는 세 번째 시간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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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하는 것입니다. 지역 MBC 6개사 라디오 공동제작 특집 지역생존 프로젝트 우리 고향 안녕하십니까 12부작 지금까지 전체 구성 권상정 공동연출 MBC 강원영동 민기원 MBC 충북 구본상 대전 MBC 임세혁 광주 MBC 김기빈 목포 MBC 임사랑 제주 MBC 직원보였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